더 카피라이트 빌롱스 투 더 오리지널 라이터 오브 더 컨텐츠 앤드 데어 메이 비 에러즈 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리절츠 벤 콘기 네이 롱 유한 주오 제 수오 유지 키펜 이지 구오 케 냉컨 자이 쿠오 우 유한 웬 노제 주오 컨하 유한 제 주오 제 니아리 지 시펜 이 노지 구오 니 에라가 한 마레로 코토가 어리마수 합시타 밀릭펜 울리스 에슬리 다리 콘튼 단번 크킨 다이트 묵한 케살라한 달람 해절 테에마한 메신 벤 큐엔 투악 브이 타키아지 시쿠아 노이 덩 브이 에이코 TH 코 L I 트롱 캐쿠아 디치 BNG 메이 마이데일리는 장민의 개건기장 안녕하세요 에일 등 하던 딸이 자퇴를 결심해 고민인 엄마가 출연했다. 1일 밤 방송된 투TV 안녕하세요 에서는 1등 하던 딸이 중학교 자퇴 선언을 한 주인공이 등장했다. 이날 고민 주인공은 1등 하던 딸이 중학교 자퇴를 선언했다.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 고 입을 열었다. 자이언트 핑크는 딸은 자퇴하고 뭐하고 싶은 거냐 라고 주인공에게 물었다. 주인공은 홈스쿨링하고 싶다더라. 홈스쿨링으로 검정고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. 주변에 홈스쿨링하는 사람이 없다. 고등 래퍼 같은데 보면 1-2등 하는 분이 고등학교 자퇴했다는 말. 도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더라 고 말했다. 주인공은 선생님과 상담도 해봤다. 초등학생 때부터 모범생이었다. 성적도 좋으니까 충격적이었다. 수학, 과학도 장관상도 받고 영재교육원도 가서 시험 보기도 했다. 고 전했다. 주인공 딸은 친구들과의 추억 때문에 고민했는 대 공부 쪽으로 더 뜻이 있다. 고 밝혔다. 딸은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보고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와 중국. 어를 하고 고등학교는 자사고를 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. 딸은 제가 야행성이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집중이 잘 된다. 인터넷 강의를 보고 모르는 건 지르응답 게시판에 물어봐서 해결하고 싶다. 고 계획을 털어놨다. 딸의 시간대를 꼼꼼하게 배분한 계획을 공개했다. 주인공은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아 못마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. 딸은 안 푼 문제집을 숨기기도 했다고. 문제집을 보여주지 않은 데 대해 딸은 엄마한테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다. 이것 말고도 힘든 게 많을 텐데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. 고 이유를 설명했다. 주인공은 저도 깊게 생각하는지 몰랐다. 공부 안 하면 혼내는 엄마였다. 고 털어놨다. 딸은 1등 못하면 속상하기도 해서 순. 위 없이 혼자 하고 싶었다. 고 답했다. 사진 는 투TV 안녕하세요. 방송하면 마이데일리 www.midaier